화력지가 오늘은 무슨 덱을 가져왔냐? 그 옛날 괴생명체 덱. 시작템은 장갑 아니면 곡궁이 좋다. 뭐야 이거? 에띠가 떴는데. 용괴수가 제일 괜찮긴 하거든요, 사실. 와, 이거 무서워 죽겠어, 이거. 감시 모니터링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10번 무조건 봐줘야 돼요. 괴생명체 기물이 안 떠서 정말 다행인 부분. 연패를 통해서 곡궁을 챙겨 먹을 수 있고. 근데 연패를, 2라운드는 무조건 5연패를 타주셔야 돼요. 누구 캐리냐고 물어보시는데, 괴생명체 캐리입니다. 그냥 괴생명체 플러스 악동 캐리. 자, 이러면 대검을 하는 게 낫겠죠? 조합은 일단 5렙 슬로우 리롤로 칼리스타 브랜드 누누 찍스 캐넨 요렇게 보는 조합인데, 아 무서워. 아니 이거 내가 좀 모르기라도 하던가. 무서워 죽겠어. 용족을 타주셔도 되고 안 타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조금 기대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띵. 벨트 넣어서 2 데미지 아꼈고요. 일단 라위 플러스 루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넨에는 가엔, 모렐, 괴생명체 베스트는 임피 라위 루난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라위에 루난 정도는 필수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찬란한 템으로 먹으셔도 되고. 아이 세트 이 자식 이제 나와 이제. 어 무서워. 아이 나 무서워. 소름도 나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이 나 진짜로 감시당하는 느낌이야. 기대가 됩니다, 그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림자 뒤집게. 그렇지, 신궁의 씨. 모렐각은 없고, 악동, 악생명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레벨 기준으로 이제 룰루까지 들어가면 3괴생 3악동인데 악생명체로 공속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쫄리는데? 포은회가 역시 야무지다. 악생명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포은회 먹어라. 약간 와, 포네. 이거지. 브랜드야, 너왜 이리 늦었어? 어, 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야. 어, 정신없어, 진짜. 탈란테까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실하기 때문에 용족 알이 또 버프를 먹었어요. 시즌 말이니까 확률상 이제 좀더 좋게끔. 쫄지 마. 앉으면 돼. 완성하고 파렵지 맹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괴생 등장. 근데 나머지 일성 따리. 그렇게 롤을 쳤는데 내가. 가엔, 모렐, 루난. 그럼 조개를 하나 갈아버릴 수 있겠죠. 악동을 해도 되고. 이제부터는 말씀드릴게요. 파렵지 앉으겠습니다. 선언할게요. 알도 실하겠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나 불안해. 제발 리필드로 가버려. 모레일 루나 깔끔하겠죠? 하여튼 삼성 계생은 좀 세다. 이제부터는 말이 다르다. 뚜시 뚜시 뚜시. 나 죽어 이러다. 정신 나갈 것 같아. 템! 이 아니라 니꺼 좋은데요? 와, 템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템이 절망이야. 템 운이 안 받쳐준다 그죠? 하나 먹고 와. 은우가 케넬 얼심, 가엔 얼심이라서 딜라인까지 끝까지 붙여주고 라이로 반각해서 괴수가 죽여버리고 톡 이제는 쉽다 그죠? 케넨의 모렐로를 삼성이니까 쓰고 피바라기 괴생명체를 써야 되겠다. 나한테 이제 버틸 시간이 없다. 곡궁이나 지팡이가 뜨면 4주문 괴생? 4악동 괴생?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떠가지고 곡궁이나 지팡이가. 게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구바짜는 아닌데, 진짜. 그래도 보이시죠? 이게 이성 괴수인데, 아, 3괴 생명체인데, 보이시죠? 3괴 생명체는 안 된다. 장갑 좋습니다. 오, 템이 벌써 이렇게 다 나오네요. 오, 좋아요. 그렇군요. 미치겠어.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와. 그만 와. 좋습니다. 일단 조심스레 캐넨 하나 받아주도록 할게요. 괴생의 삼성작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거든. 나와주잖아. 근데 이거 얹으면 너무 셀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빅틱스가 점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브란도랑 주문을 뺐습니다. 과감하게 화력지시. 또 너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연패가 핵심이. 올라프 이겨야 돼. 아 진짜 직스 넣었으면 이겼어 이거 그죠? 적응이 안 된다. 새로운 패치 하면서 전설이가 남의 결투장으로 가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가면 이렇게 가고 이 통남으로 바뀌어서 바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봐봐 안 움직였잖아. 저는 마우스 클릭 굉장히 많이 하는 유저로서 그 적응이 안 되네요. 좀안 보여지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설이가 아예 안 보여지는 상대방이 오는 거. 집중도 너무 안 되고 너무 산만해지는데. 아 너무 잘 나온다.
좋습니다는 아닌데. 어우, 좋아요, 이거. 이거는 좋은데. 라위는 하나 바로 만들어주고. 템은 뭐 생각보다 기물은 좋은데 엄청 잘 받쳐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기물 이 정도면 뭐 만족하고 화력지식 두뇌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심을 지금 박아도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혹시 거결로 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끼죠. 어차피 이게 캐넨에 들어가는 거라 배색 말고 좀 크게 바뀌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겼죠. 지금 좀잘 붙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단계 말도 안 되는 게 연승도 끊어버려. 지금 피백이었거든요. 이건 무조건 비틀스틱이지. 아 이러면 또 누구 보니? 아 이거지. 이게 찰나한 템까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죠? 예. 근데 반각이 돼서 칼리스타 궁이 찍! 아 이거는. 이거지. 아, 데캡도 쓰고 싶었는데. 아니, 데캡 먹으려 그랬는데. 잘못 먹었어요, 사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데캡을 했으면 피드스틱을 하나 더 찾아야 돼서. 근데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데캡 피드스틱을 쓰려면 피드를 하나 결과적으로 더 찾아야 돼가지고. 이게 좀 맞지 않나? 재난지원금 딱 깔끔하죠? 이제부터 안질 거예요. 이게 진짜 이번 판에 왔다. 괴생까지 여기 써준다면 고소를 통해서. 이거 봐. 안 먹을 건데. 화면 접속 껐죠? 최대한 상대방 템 아이템 흐리게. 지금이네! 이거거든. 이거거든. 8생명체. 고민이 되는데. 악생명체와 지팡이? 장갑? 암살이니까 일단 지팡이 먹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다른 거 캐넨이 안 나왔으니까 브랜드랑 7까지 밀고 8까지도 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7에 50킵 할지 아니면 8에 다 찾을지 하는데 7에 50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삼성을 많이 보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재밌거든요. 또 세죠, 괴수가. 찬 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가엠 모렐하고 악동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나가라. 화력지식 낭만 4악동 개인생명체 가겠습니다. 악생명체. 아, 니가 왜 티모가 있어? 같은 7레벨인데. 친구야. 바로 찢어버리지, 나는 그냥. 내 티모 가져간 놈. 그리고 또 악동을 쓰기 때문에 악동을 쓰는 사람은
극악무도를 안 당하죠. 루시안 삼성으로 극악무도 당한 것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또 먹어야죠, 뭐. 모렐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라위 인피로 딜이랑 반각은 있는데 치감이 없어가지고 저 친구한테 질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아, 결국 하나 남잖아! 갑이 이러면 레벨 업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지, 미스포춘 이 자식아! 나 학생명체야! 바로 가앤물에 캐내니? 악드스틱, 악생명체! 봉봉봉! 미친 공소! 까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잘 발라놓은 모렐로가 좀 캐리를 했다, 확실히. 이거 좀, 이 정도는 아니었어? 괴수가, 괴수가, 악수가, 악수가, 악수가 보여주잖아요. 응애. 악수가 정말 악수구만, 이거. 아, 여기서 찰나란 템을 두개 주지. 스택, 이거, 집단 이온 충격기로 스택을 좀 노리겠습니다. 확실히 삼성 눈에 찰나한템 들어가니까 다르지, 이 자식아. 감당 안 되겠지? 바로 틀어. 너무 아프겠다, 친구야. 여기랑 정말 붙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삼성 블라디랑 삼성 괴수랑 갑니다. 아니, 블라디 숨도 못 쉬는데? 잠깐만. 아니, 왜 지갑이 풀려? 빨리 와, 악수. 악수가 반값 해주고? 라위랑 같이? 헤네시씨.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진짜 거의 직접 커맨드로 조종해가지고 이겼다, 그죠? 근데 망령이 안 떴었나? 그렇지, 이거면 돼. 앞라인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렌 확실하게 먹어주고. 치치기. 한번더 가렌 확실하게.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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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vs 잭스, 악수 vs 잭스. 더악 잭스가 세다, 그죠? 쇼진하자. 케넨이냐 티모냐 물어봐. 먹어버리고 그냥. 이래서 누삼은 그냥 무섭다. 이게 악수거든. 미쳤잖아, 그냥 악수. 이제 케넨이 안 뜨면, 삼성이 안 뜨면 이제 팀으로 갈아주는 거거든, 이렇게. 그죠? 이러면 또 스무스하다, 그죠? 배치는 이렇게 할게요. 웬만하면 이쪽 무덤이 박스를 하나 더 쳐주기 때문에. 반고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삼성을 왜 먼저 뺏어? 당연히 못 뺐죠. 모렐이 제대로 묻었고, 악수가 마무리 해준다면, 피들스틱 장판에서. 이거거든? 미친딴 이해도. 서풍을 여기 여기 여기밖에 못 주지. 괴생이 서풍 주면 바로 인생 존망사건 시작되는 거거든. 부자석인데
선택했습니다. 정중앙 아니면 여기 두개 가자. 비포 띄우는 거거든 그냥.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룰루한테 들어갔으면 룰루 2성 찾아서 사품 갈아줄 수 있는데 이제 찍스 3성 못 판다 그죠? 불 붙는다 이제. 3성 찍스 또 해주거든요 스택틱 있어가지고. 뽕! 아 느낌 진짜 없네. 와돈 계산 미스. 이렇게 갈까? 아 이렇게 가면 괴생이 왜 왼쪽이 좋냐? 또 괴생 아이템 분배 때문에 왼쪽 배치가 더 좋습니다. 방금도 큰 실수할 뻔했어요. 그 기원자 괴생 해가지고 게임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이거거든 미친 듯한 연세. 딩거하이머까지. 3, 3성 카운터.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바로 이렇게 카운터. 그냥 말안 되는 거거든. 괴수. 이거 괴신 8차선 괴차선 괴버지 그 자체. 악통? 팀모 2성까지 깔끔하게. 악동 볼베가 더 좋습니다. 깔끔하게 유곽동 계생명체. 이거 본적 없잖아. 가는 거거든. 이거지 유곽승 미친 공속. 근데 공격은 안함. 너무 쉬워.